다 먹는 게 채린이한테 폭식이야? 나는 좀 과했다 약간 싶어서 와 진짜 미련하게 먹었다 싶어서 얘들아 나 오늘 뭐야? 말지 마! 뭐야? 재작년 우승자들이야? 그치? 근데 아쉽지만 이번 식은 죽 먹기 최강자 타이틀은 우리가 가져가 보도록 할게. 야, 누구가 뭔데? 안녕, 우린 가요계를 씹어먹는 게 제일 식은 죽 먹기였고 해서 전화군 이치 예진, 이치 리아, 이치 리진, 이치 채령, 이치 누나, 둘, 셋, 얼리넛, 안녕, 우린 이치야! 아영고에 나왔던 애들이잖아. 맞아, 맞지? 맞아. 나는 수근이 학교 말고 학교 밖에서도 봤어. 어디서 봤어? 어? 맞아, 맞아. 나를? 어? 어? 어디서 봤어? 에이? 에이? 어떻게? 뭐지? 나를? 날 볼 데가 없는데? 아니, 널 나는 가르치니? 우리, 아니, 우리 이웃 사촌이더라고. 아, 진짜? 나는 너가 뒤에 가방, 스포츠 가방 메워가길래 사실 중학생인 줄 알았어. 중학생, 3년까지 보는 줄 알았어. 아, 백팩, 백팩. 스포츠 백팩을 메고 있었는데. 아, 진짜 봤었어? 아, 누가 딱 뒤를 돌아보는데 딱 수근이더라고. 진짜 했어? 너무 반가웠는데 너무 집 근처라서 괜히 약간 조심스러워서 인사는 못했는데 너무 내적 친밀. 아니, 조심할 게 있지. 그런 게 봤으면 너? 어? 그래, 내가 막 용돈 좀 회식하라고. 태준이 용돈이나 좀 줘라. 아니 근데 그 지금 예지만 보고야? 예지만 봤어. 수근이를? 아니 나도 봤어. 나도? 언제? 내가 이렇게 이제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저기 이렇게 되게 시작하는 사람이? 작은 사람이. 천남동에 작은 사람이 그렇게 없나? 잘 먹어. 다 잘 먹어서 잘 큰가 보다. 아니 근데 본인 몸통만한 네모난 가방을 이렇게 메고 진짜?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가방을 왜 메고 다녀? 그 가방이 애착 가방인가? 뭐야 그거? 근데 가방을 메고 낚시 갈 때 봤나 보다 그러면. 아 그랬구나. 너희들 뜻깨못이라고. 뜻깨못? 뜻깨못 때 가냐? 뜻깨못. 원래 진짜 찐 수근이 팬이지 있잖아. 맞지 맞지. 어 근데 유진이는 또 수근이를 못 봐. 아 그지? 맞아. 뵌 적이 없어. 유진이 숙소에 안 있구나 그러면. 숙소에 난 있어? 밖을 안 나가. 아 진짜로? 아, 집순이야 집순이 완전 집순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유진이가 변심했대. 뭘 변심해? 원래 이수근 완전 오동리 팬이었는데 요즘 다른 픽이 또 생겼대는데. 아, 수근이 팬이면 절대 배심 안 하는데. 배심 안 하는데 우리는 거의 종교인데. 그리고 오동리만 따라하면 제 배심 못해? 흑역사가 남기 때문에 배심 못해. 누구를 변심했는데? 아 개종하기로 했는데 어. 난 진호, 진호. 아, 너 헛소리 좋아하는구나? 너무 좋아한다, 너무 좋아한다. 잘했어. 와, 진호가 또 갑자기 이렇게 진호로 변심했어. 아니, 전에 방송에 같이 나온 적이 있는데 긴장해서 아무 말이나 막 드렸었어.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서. 그래서 아, 매미소리 너무 잘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매미소리를 들려주셨어. 어, 진짜로? 어, 녹화 중에 그래서 나만 그 다들 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 매미소리. 나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 나한테 월세 내야 돼. 어? 왜? 너 내 마음에 머물러 있잖아. 좋아하다가 내보니까 더 파격적인 짱이다. 상속자들 유진이가 왜냐면 나 좋다고 했을 때는 얼빠라는 소문이 많았거든. 아. 그래도 이제는 얼굴 안 보고 가니까 너무 마음은 편하긴 하다. 채령아, 저런 멘트 어때? 아, 채령이 판소리 배우니? 왜요? 머리가 되게 약간 초록초록해가지고. 야, 이게 목에 칼 차면, 목에 내 칼 차면 바로. 그렇지. 춘향이처럼 너무 가난하게. 우리 이봉룡 소련님 기다릴 거야. 선생님 예쁘게 해주신 거예요. 아 춘향이 그러니까 너 진짜 자극받을 거야. 판소리 위해서요? 작품이야 작품. 그러니까 너무 단호하잖아. 헤어스타일이 얼마나 아이들 내가지고. 미안한데 채령이 앞에서는 웃을 때 다들 조심해. 그래, 그래. 욕 먹는다. 웃어? 웃어. 아, 올해는 꽃구경 안 가도 되겠다. 오늘 다 왜? 봤네. 오늘 다 봤어. 진짜. 야, 야, 너도. 야, 이 회사까지 정신이 쓰러진다. 꽃구경 갈 건 지나지 않았네.
아니 근데 내가 잘못 들었나? 내 사모 소문 들었어. 그 류진이가 유독 있지 멤버들 중에 화가 제일 많다고. 왜? 화가 없을 얼굴인데. 그래 차분해 보이는데. 안 그래도 장훈이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 그래 장훈 맞다. 화가 나면은 진짜로 기가 막힌다는 얘기가 있잖아. 기가 막히는 거래. 아 그래? 그래서 귀를 뚫어줘야 된대. 어떻게 뚫어? 그게 이제 방법이 다 있지. 여기를 일단 치는 거야. 쟤는 어린 거에 비해서 참 이런 걸 많이 알아. 두 개 사이에 여기를 이렇게 쳐줘. 쳐주면 귀가 뚫려? 여기를 하고 여기를 해. 양쪽을 해줘. 그러면서 내가 왜 화났는지 이렇게 대줘. 누진아 이거는 K 직원들이 좋아하겠다, 그렇지? 귀가 뚫리니까. 오늘 날라다니십니다. 오늘 아주 날라다니십니다. 제가 한번 할 때 K 컷은 바꾼 거야? 블러팅으로 가려고. 누진아 이거는 방송에 블러팅 누진아 이게 무슨 블러팅인지. 지령이도 화나지? 말하고 있는데 막 지금 화낸다! 유진이 화낸다! 화낸다! 계속 지금 화났다! 화가 확 나오기 직전에 이제 하는 거야. 바로 리얼 딥박 받을 때? 최근엔 언제? 최근에 화나서? 이게 그럴 때 유용해. 약간 사회생활 해야 할 때? 뭔가 듣고 있어. 근데 납득은 안 돼. 하지만 웃어야 해. 그러면은 이제 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왜 하는지 몰라. JYP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아까 지금 방송을 다 찾아본 건 아닌데 이거 왜 그 유튜브 이 짤을 보다 보면 유독 이렇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체능이 나보게 됐어. 벌써 맞잖아. 그러면 계속 이게 연달아 제목을 해주잖아. 진짜 우리가 방송 나갈 때마다 어느 프로에서도 항상 화제를 만들어. 어디를 체력 맞지? 맞지. 엄청 화제됐잖아 그게. 맞아. 진짜 그거를 다 못 먹나? 폭식 최근에 한 폭식이 뭐야? 그니까. 그래서 내가 너 프린트한테 다 먹어본 적 있어? 라고 물어본 거지. 와 그 과자를 형 그 과자 뭔지 알지? 알지 길다란 거. 그거 다 먹어. 그거 원래 먹고 난 다음에 그 디저트로 이렇게 짝고 한 번 먹고 딱 짝고 또 끝이잖아. 그지? 세분만에 묻은 거야 그거. 그러니까 그게 그래? 폭식이야. 세령이 그 과자를 어떻게? 그 과자 대박이다. 한 번에 하나씩 먹어? 그럼 몇 개씩 먹어? 뭐? 하나씩 먹지. 그거 보통 잘 안 집히잖아. 잘 안 집혀 원래. 그래서 한 번 집으면 막 이만큼씩 집잖아. 호동이는 이만큼씩 집어 먹어. 입에다 놓고. 더 있는 집 애들 얘기고. 여기 안 쓰러기가 여기 천장 빠져. 아니야 아니야. 서장훈은 또 길잖아. 그래서 이런 다음에 통 한 번에 찍어 들어. 한 번에 다 먹어 이렇게 가. 좋아하네. 애들이 좋아하면 됐다. 아니 그리고 애들이 애들이 좋아하면 됐어. 화풀어. 애들이 좋아하면 됐어. 한 통 다 먹는 게 체리한테 폭식이야? 나는 좀 과했다. 약간 싶어서 그러니까 와 진짜 미련하게 먹었다 싶어가지고. 그 꺼내 먹다가 손 안 빠져가지고 병원 가본 적 없어? 맨 밑에 거 꺼내 먹으려고 이렇게 넣다 이만큼 들어가가지고 병원 가본 적 없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왜? 말같이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그럼 이거 괜찮다. 개똥 같은 소리라고. 장훈이 못을 박아놔 였다가 설득해 그냥. 그럼 다른 친구들은 폭식 어떤 거 해봤어? 나는 약간 와 진짜 많이 먹었다 하는 거는 일단 저녁에 출출해서 컵라면 하나를 깠어. 먹어. 그러고서 이제 뭐 통조림 과일을 깠어. 먹어. 그다음에 또 다른 컵라면 하나를 더 깠어. 그래서 먹고 그러고서 이제 아 안 되는데 하는데 이제 결국 시리얼 한 그것도 먹어? 야 그 정도면 그냥 밥을 제대로 많이 먹는 게 낫지 않니? 내가 볼 때 칼로리가 통조림 찾다가 갑자기 그냥 살이 안 찌는데 통조림 뭐 무슨 통조림? 황도 이게 황도. 맞아 황도도 황도. 있고 파인애플 파인애플 아, 그런 통조림 그거 야 그 칼로리를 망하지 않다 그거 그거 국물까지 때리면은 국물 무조건 먹어야 돼 국물 때 그러면 하루 세 끼란 거에 비슷비슷한 걸로 나는 빵 빵 좋아하는 거 나는 빵을 너무 좋아해서 뭐 치아바타나 식빵이나 빵을 한번 아침에 주문을 해 그러면 그거를 자기 전까지 먹어 하루 종일 자기 전까지 빵을 먹는다고? 잠깐만 지금 치아바타가 뭐야? 그게 뭐야? 약간 치아에 바타 발랐는데 치아바타가 뭐야? 이게 네모나고 납작한 빵 아니 근데
치아바타 안다고 이렇게까지 내면 저는 강남 사람이야. 인정을 받아야 치아바타. 유나야, 진짜, 진짜 한 끼를 먹어야 돼. 한 끼를 먹으면 진짜 맛있는 그냥 완전 일대급 불고기 구워가지고 냉면에다 쓱싸서 딱 먹는 거 그게 먹고 싶어 아니면 빵이 먹고 싶어? 나는 빵. 이해 못한다. 불고기보다. 형 화났지? 이해 못했어. 아니야. 배고플 때 라면 있잖아, 라면을. 이야 해서 달걀 딱 풀어가지고 파기를 딱 떼가지고 라면 한 그릇 딱 먹고 싶어, 빵 먹고 싶어. 여기는 빵인 거 라면보다. 화난다, 화난다. 유나는 외국에 공연 가면 먹는 거 아무 지장이 없겠다. 나는 그래서 외국 나가면 빵이랑 아니면 해시 포테이토 있잖아. 그것만 주고 장식. 알잖아. 해시가 쟤 몰라. 해시 알아? 해시. 해시 뭐야? 경훈이 알아? 해시 포테이토. 알지. 뭔데? 뭐야? 포테이토인데 이름이 해시가. 아, 몰라. 체링이는 요정인데 그냥 요정이 아니고 양보 요정이야. 양보 요정 말이야. 그거 마지막 엔딩 포즈라든지 이게 진짜 화제가 됐어. 방송 봐. 내가 아까 준비하라는 거 한번 보여줘요. 뭐가 있어? 갑자기? 야 이거 진짜 내 보면서 감동이야. 양보해 완전히. 아 카메라 이거 하는 건가? 엔딩 요정. 그리고 다음. 어머. 자 채령이 엔딩 요정. 빠져줘 빠져줘. 그래, 뉴진이 안 잡아줬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사전에 약속이 됐던 순서는 류진, 유나였나? 카메라가 한 번 바뀌어서 단체 컷이 한 번 더 잡혔었어. 그 컷이 나는 날 잡았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엔딩 포즈를 해버리니까 날 잡기로 약속하신 분이 아 그럼 다른 애 잡아야겠다 해서 채령이를 잡으셨는데 채령이는 나는 엔딩 요정 오늘 안 하는데 약간 해서 류진인 거야. 류진인데? 양보한 거야. 근데 피하는 것도 엔딩 포즈 같았어. 이렇게 피하는 거. 귀여웠어. 오늘은 채령이가 원샷을 받도록. 그래 한번 해보죠. 채령이가 그리고 메들리를 한번 멋진 포즈 보여주면 되잖아. 예. 야, 야 보여주고. 긴장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말이야. 작가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꼭 반말을 해달라고. 아, 그치 우리 친구니까. 근데 난 그게 조금 어려웠어. 왜냐면 너무
어른이니까 우리 친구야. 근데 왜 웃어? 물어보고 싶은데 왜를 뺀 거야? 긴장이 되니까 웃어? 이거 들어오면 진짜 웃긴다. 야, 빵빵 터지네.